자매님 또 왜 그러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두 시간 넘게 하셨어요. 아니 저녁 집에 기가 다닌다 두 시간 넘게 하셨다고요. 저 부산에서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어? 팀장님 이거 와보세요 좀. 아이고야 대단하시네. 얼굴이 근데 맞았나 봐. 보험 받으신지 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단하시네. 벌써 봉사 사시고 2개월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이분 한 장 잔인데 한 번도 안 오셨어 진짜. 맨날 이럴 때 안 보이신다고요. 청소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주고 이럴 때 안 보이신다 진짜. 아니 뭘요 왜?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아 진짜. 다음 주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도 집회 하고 이렇게 유종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형님 뭐 데려오실 분 아직 없으시죠? 뭐 그날밖에 제가 사실 다른 분들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해보고 형진이 아니, 내가 볼 때는 형제금을 주시기 아니 그건 이게 주시고는 수가 있다고 즉 이번 기회에 전도할 생각 하지 말고 말씀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매일매일 집중해서 열심히 꼬락꼬락 들어 그렇게 되면 형제님 말에 힘이 들어가는 거 그럴 때 바로 전도가 시작되는 거지 알겠어?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다르게 뭘 달라 이렇게 잠언 16장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하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독사가 도망 한복하신데 딱 오게 하시면 된단 말이야 지금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말에 힘이 없는 거야 고아하니 제가 가든가 보면 그 죄를 버리라니까 에? 내가 형제 때는 전부 미친 듯이 했어 형제 나시면 될 수 있어 힘들겠지만 해봐 한번. 그리고 시원자님 자매네 생일체에는 디모전도 2장이 없나 봐요 지금 어떻게 여자가 남을 가르치려고 죽어가려고 도대체 수준이 맞지 않아? 머리 아파! 수준이 맞지 않아 수준이 수준 같은 소리하고니 그만 형제 형제님은 우리 그 패망의 선봉이라고 선봉이야 선봉? 선봉이야 선봉 아, 진짜 보자 나 잠깐 한번 나와봐 얘기 좀 해 내가 뭐 나오라고 못 나갔잖아 나가자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강해 보여도 아 형제님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참 네,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아까 형제님 노방전도 다니고 이런 네, 간증을 짧게 들으면서 아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정말 생각이 나는데
네, 예, 좀 오래전이었는데 저도 좀 형님처럼 힘들게 친환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그때가 눈이 막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눈이 막 내리는 날이었고 그때 이런 노래는 만들었었는데 시간이 오래네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가시고 어쨌든 뭐 제가 오늘 했던 얘기는 어쨌든 주민 목사님하고 네, 교제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안하고 힘내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